근데 저도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런 찐따스러움이 발각되지 않은 용찬우님이라면 저도 유인남님이 하는 그 태도처럼 용찬우님을 대했을 것 같아요.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, 특히 남자들은 다 찐따로 태어난다 생각하거든요. 다 찐따요, 씨발. 보복 심리 존나 강하고 쿨한 사람 대인배 그렇게 많이 없어요, 현실에. 다 찐따스럽단 말이에요. 다 빠꼬미 새끼들이고 더 업버클래스로 올라갈수록 더 빠꼬미 새끼들이요, 알고 보면. 다 그거 만들어진 착함이고 다 이렇단 말이야. 악함이 느껴지는 어떤 그 모먼트들 있단 말이야. 그 존나 착해 보이는 사람들도. 그래서 나 또한 빠꼼하게 어느 정도 찐따처럼 살아야 손해를 안 보는 건 맞아요. 그런 새끼들한테 착취 안 나오고 손해 안 보는 건 맞는데 안 그런 척을 해야 돼, 나도. 그 새끼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 그런 척을 잘해서 그런 거야. 근데 찬우 형님은 너무 솔직해서 탈인 거예요. 너무 솔직해져서 탈이었던 거예요. 그런 걸 숨길 줄 알아야 돼요. 그거를 사람들이 겸손이란 말이야. 응? 한 단어로. 찬우 형님의 어떤 그 기원이나 뭐 어떤 뿌리도 동아시아잖아요. 그리고 여기에 발대고 살고 있잖아요. 그게 꼬우면은 유학 시절처럼 서양 서구권으로 넘어가시면 된다니까. 네, 그러기 싫으시잖아요. 여기에 그래 발대고 살 거면 겸손을 해. 그러니까 나도 그게 싫어. 나도 그 겸손해야 되고 그런 것도 눈치 봐야 되고 싫단 말이야. 싫은데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. 본인 어떤 그거를 지키려면. 이럴 거 많은 사람이잖아요. 쿨한 척 하지 마세요. 찐따스러움 다 있단 말이야, 사람들. 근데 진짜 다 있어, 다 있어. 그 어떤, 존나 100% 대인배 없다 생각해요. 저희 기본 자체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가. 찐따들은 결국 극복하는 거. 그게 이제 그거거든. 본인 단점 극복하는 게 이제 그 찐따에서 벗어나는 그거잖아요. 진화를 하는 거잖아, 내가 스스로. 그런 걸 해야 되지. 내가, 나는 그냥 찐따고도 괜찮은데. 거기까진 괜찮아. 뭐라 안 해, 누가. 근데 난 찐딴데? 나는 찐따가 아니고, 찐따인데, 찐따인 거를 극복하려고 저렇게 아등바등 노력하는 새끼가 나는 가짱고 우습다. 야, 용찬호 씨가 처음 유인남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. 그니까 욕을 존나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. 이랬으면 안 그랬지, 뭐 이제 그렇게 몸 좋다고 꺼드럭거리는 새끼들 중에 찐따 새끼 존나 많다. 이랬으면은 이 정도로 욕을 안 먹었어. 그니까 용찬호 씨 본인이 너무 남 눈치 안 본다 뭐 이런 영상 올리면서 막 이제 그 프레임에 너무 갇혀 산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나도 다시 말하지, 나도 찬우스러움이 있고 나도 그런 문화들이 싫어요. 그 동아시아에 있는 이 씨발 평범해지라고 막 씨발 강요하는 그 와중에 비교질 존나 하고 눈치 존나 주고 눈치 존나 봐야 되고 이게 나도 싫다고 씨발 가스라이팅 하는 그 씨발 사장 새끼들도 존나 싫어요. 나도 다 싫어, 다 싫은데. 그래서 봐봐 지꼬라지 이렇잖아 씨발. 그 빨래한 거 개지도 않고 행동력이 없어지잖아 계속. 생각이 많아지고 이러면. 찬우 형님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괜히 명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. 명상하면서 생각 다 비워내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순간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그런 게 필요한데, 찬우 형님은 그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. 그쵸? 그러니까 본인 상처 많은 게 보여요. 보이는데, 또 집에서는 진짜 귀하고 사랑 많이 받고 그런 게 보여. 아버님이 그렇게요. 결국 쾌삭을 했을 정도로, 어쨌든 아들 변호하려고 이렇게 했잖아. 그런 것들이 좀더 예민했을 거예요. 오히려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떤 밖에서 오는 어떤 밖에서 겪는, 사회에서 겪는 그 부당함이나 어떤 족 같은 것들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. 나도 그랬어, 어릴 때. 나는 거기 걷다 바로 주먹을 휘둘렀어요. 그래서 저는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예를 들면, 날 만만하게 보는 어떤 새끼가 있다. 그 새끼 나 계속 건진다.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 엄마, 아빠, 나 이러라고 이렇게 나한테 사랑 주고 이런 게 아니, 이런 새끼한테 무시받으려고 한게 아니다.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야.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 새끼가 나고 돼지 새끼?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돼지인 건가?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증오를 순간 품게 되고 바로 그 주먹이 나와요. 진짜 그냥 진짜로 찬우 형님 그 피지컬이 딸린다. 그때 그럴 수도, 그때는 그 이제 그 겁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극복해야 된단 말이야. 그 순간에 극복을 못했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. 극복하려면 원래 씨발 그 펜이나 샤프 들고 그냥 이런데. 눈깔 아사가면 그건 소년 언니고, 눈깔 바로 밑이나, 하여튼, 뚫리는 데다 꽂았어야 돼. 귓구녕 꽂는 것까지 해야 돼. 진짜 씨발. 볼펜으로 찍어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그 순간에 없애야 된다. 현실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니까. 근데, 근데 이제 찬우 형이 그러지 못하셨으니까 막 이제 뭐, 내가 오히려 뭐 두드러 패고 다녔다. 뭐 이런 그, 자기 세뇌를 하잖아요.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, 그런 거라니까?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라니까?
용찬호 벌새 습자 이 구도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, 특히 저 같은 류의 사람들한테, 생각이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. 물론 일론 머스크, 호날두, 트럼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좀 용찬호스러움, 그러니까 걔네도 용찬호스러움이 있어. 근데 걔네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용찬호스러움 말이라면 약간 좀 그래도 어쨌든 그 남자들 그 있는 찐따스러움 있단 말이야. 그게 좀 돋보이는 사람들이야. 심지어 내가 낸데 이거랑 존나 자기 중심적이잖아요. 사람들이 딱 봐도 걔네는 존나 막 진짜 걔 나라급으로 갈 정도로 고꾸라지어 본 적이 없잖아요. 어떤 인생의 위기 상황은 있었을지언정.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거긴 해, 그 사람들 자체가. 근데 그런 게 단 진짜 영웅인 것 같아요. 영웅적인 어떤 그런 행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안주하지 않고, 그리고 이제 내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시발 내가 보기엔 이거 아닌 것 같은데, 그걸 또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. 저도 아직 영웅이 아니에요. 근데 저는 이걸 알고만 있는 거예요. 그 영웅의 어떤 특성을 알고만 있는 거고, 제가 정립을 하고 이게 어떤 건지 이제 감을 잡았다는 것뿐이지, 저는 오히려 용찬호 씨가 참 안타까워요. 그런 면모가 있어요. 당신한테 솔직한 말로 또 씨발 찬호한테 너무 헛바람 불어주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영웅이 될 수 있는 면모가 있어. 영웅들은 오히려 찐따야. 찐따에서 시작해서 그걸 극복한 게 영웅이잖아, 솔직히 말해서. 원래부터 센 새끼가 그냥 그런 거는 안 만나는 말이야.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원래 센 새끼라고 해. 걔는 근데 말도 안 되는 12가지 과업을 이행했잖아요. 신들의 세계로 이렇게 와가지고 또 기가스들 때려잡잖아. 그러니까 걔는 태어나게 세게 태어날지 언정 그 본인이 수행했던 그 과업의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영웅이라 하는 거야. 일론 머스크도 아주 태어나게 똑똑하게 태어나서 그 페이팔 성공시켰잖아. 근데 거기서 또 다른 도전을 하잖아. 그러니까 영웅인 거지. 그런 게 걔 13남자 지압인 거지. 근데 좀 찬호님 결은 너무 본인 나르시시즘이 강해서 본인이 벌써 뭐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.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.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. 그 삼국지의 예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 일화를 보면 찬호님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. 근데 제가 예형 얘기를 했지만 예형은 찬호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. 네. 제갈량이랑 거의 비슷한 급으로 봤습니다, 당대 사람들이. 근데 말을 찬호스럽게 해가지고 빨리 죽었습니다. 본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. 찬호님 어록에서는 그게 보인단 말이야. 악어기제가 너무 보여요. 그래서 사람들이 더 찐따스러움을 더 포착하게 돼, 찬호님한테서. 그러니까 이제 더 먹잇감이 되는 거지, 인터넷 세상에서. 흑자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, 그 사람은 엔터테이너라니까. 그냥 이게 또 이게 용찬호 벌써 숙자 구도가 재밌는 이유가 결국 그거야. 자바꿈 할배랑 공화노동 만나면 어떨까, 그걸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. 최근에 올린 영상 보니까 초반 30초까지 괜찮았어. 진짜 사과하려나 보다. 근데 그 뒤에는 또 자기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거지. 한 지점으로 안 보이는데. 그 오히려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. 겸손하지 않은 솔직함은 더 찐따처럼 보여요. 저도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계속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